질라진 쇠고기를 1등급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투자를 받아낸 육류 가공업체 대표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소가 넘어간 피해자만 1,400여 명, 빼돌린 투자금은 1,6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노란 외투에 흰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투자자들로부터 1,656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잠적한 육류 가공업체 대표 66살 A씨입니다. 경찰은 베트남 경찰과 공조해 지난달 27일 베트남 현지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2016년 무렵부터 시작됐습니다. 값싼 저등급 쇠고기를 숙성시켜 1등급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4년 전 한 시민단체로부터 창조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원금 3%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끌어모은 투자금은 1조 112억 원. A씨는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1,480명에 달합니다. 한두 달까지는 2% 이자로 해서 잘 들어왔고요. 세 달째에서 지급이 안 됐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